우주를 날다 떨어지는 꿈을 꾸고 괴롭게 눈을 뜨는 김봉서. 똑같은 꿈. 두부. 에어박. 엄마의 뛰어난 오감 능력을 물려받은데. 된장찌개. 불고기? 남산 돈가스를 운영하는 임희영과 그의 아들 김봉서. 김봉서! 계약 첫날인데 첫날부터 지각할래? 정원고의 3학년생으로 오늘은 계약 첫날. 학교 다녀오면 무게 늘려줄게. 그런데 가방에 무거운 바벨을 넣은 것도 모자라. 자, 아이고.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등교하는 김봉석. 한편 강원도 태백에서 서울로 이사 온 또 다른 초능력자 2세 장희수. 짜잔. 그리고 여기 개인 치킨집을 오픈한 희수의 아빠 장주원. 아빠, 근데 치킨집은 프랜차이즈로 하는 건... 야, 희수야, 너 새 학교 진짜 교복 안 사도 되는 거야? 아빠의 주머니 사정을 알고 있는 희수. 뭐 한 학기만 버티면 되는데 뭐. 아빠, 저 돈 줄게. 저 얼마면 되지? 아빠, 나 전학 첫날인데 늦겠다. 다녀올게. 오늘이 전학 첫날인 장희수. 희수, 화이팅! 화이팅! 등교 중이던 봉석은 버스와 나란히 달리는 희수의 모습을 넋놓고 바라봤고, 감사합니다. 아저씨 잠시만요. 아저씨, 아저씨! 저기요. 자석이 부족합니다. 자네 부족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 희수. 저 이 학생 같아요. 오, 매너남. 고맙다. 다음에 꼭 갚을게. 봉석과 희수가 등교길에 이용하는 버스의 운전기사 정계도. 저 근데요, 왜 밤말 하세요? 너 고딩 아니야? 저 처음 보잖아요. 나 고3인데? 내가 누나여도 괜찮으니까 너도 말나. 가방 줘. 아니, 뭐가 된 거야? 잠시 후 봉석은 희수의 청소한 미모를 넋놓고 보게 되는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자 봉석의 다리가 떠올랐고. 공중에 뜨지 않기 위해 원주율을 외우며 마음을 진정시켰죠. 안녕하세요. 어, 그래. 정원고의 불말 교장 조래혁. 3학년 3반을 비추고 있는 CCTV를 유심히 쳐다봤고. 잘 되죠? 예. 그럼 한번 볼 수 있을까? 3학년 3반 봉석과 휴세 담임인 최일환. 보안 원칙상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교장의 말을 딱 잘라 거절하죠. 그렇지. 보안 원칙이 중요하지. 그럼 뭐 어차피 한 학기 남았으니까 그때 보면 되겠죠? 선생 다르네. 잘하세요. 응? 예. 반면 기간제 교사인 윤성목.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급신대는 모습을 보여주죠. 조심히 들어갑시오. 한, 별! 이제 핸드폰 거둘게. 우리 반 반장 이강훈이에요. 3학년 3반의 반장이며 존잘남에 운동, 공부까지 모든 게 완벽한 이강훈. 오늘은 개학식이라 교장 선생님 영상 나올 거야. 지랄한 새끼. 정원구의 일진이며 반항적인 방기수. 뭘 쳐봐. 시비를 걸어오지만 제대로 앉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죠. 이 학기에 전학생 온다. 이름은 장희수. 찾았습니까? 어. 집으로 돌아가던 강훈은 담임인 최일환의 말을 떠올리고 가깝게 지내도 돼. 혼인의 슈퍼마켓 아들 이강훈. 강훈의 아버지 이재만. 강훈이 왔어? 안녕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온종일 기다린 듯. 어딘가 약간 어눌한 모습의 이재만. 아무튼 인서울 장학금 아니면 안 가요. 몇 번을 얘기하냐.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집이 있는 서울에서 대학을 가겠다는 희수. 어? 너 이 체력 검사표 보니까 운동 잘하네? 너 예체능 어떠냐, 체대? 체대요?
그 실기만 만점 받으면은 인서울 4년제, 입학금 면제, 장학금 싹 다 받을 수 있어. 기초 체력이 좋은 희수에게 체대를 권유했고. 학원 다녀야 되잖아요. 체력 훈련은 저 운동장에서 하고 우리 학교에 강당 있다. 거기에 그 실기 장비들 싹 다 있거든. 그거 오로지 그냥 너만 쓸 수 있게 선생님이 팍팍 그 지원해 줄게. 그렇게 모든 걸 지원해 주겠다고 고득인 최일한. 저 이 학교 교복 꼭 입어야 되는 거 아니죠? 내가 지금 교직생활 15년 됐거든? 다른 학교 교복 입고 학교 다닌다는 애는 네가 처음인 것 같아. 너 되게 특이하다. 안녕, 장희수야. 아무튼 고3 마지막 생활 잘해보자. 수업 준비하자. 선생님, 오늘 수업 안 하면 안 돼요? 니네 고3이야. 봉석과 같은 반인 희수. 희수의 얼굴을 본 봉석의 몸은 떠올랐고. 원주율을 외우며 자신을 진정시켰죠. 한편 심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며 입국한 프랭크. 그는 미리 준비된 택배기사로 위장을 한 뒤 서류봉투를 확인하는 프랭크. 그 서류들은 안기부 소속 요원들의 은퇴자 명단이었죠. 잠시 후 초능력 은퇴자 중 한 명인 암운명 진천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택배입니다. 또 가세요? No. Directly. 누구 찾아오셨는데요? 진천. 형은 여기 안 계시는데? 여기 맞아요? 다들 점심들 먹고 와요. 어이, 내 암운명 어떻게 알아요? 여기 당신 이름 있어요. 은퇴자 명단? 왜 여기 왔는지 명명백백히 자세히 대답해요. 전 안기부 의원이자 암운명 진천. 도대체 진짜 여기 왜 왔어요? Delete. You. 이리 와. 이 새끼 봐라 이거. 내가 네 친구야? Don't even try, 진천. 내가 너같이 싸가지 없는 대학생 새끼들을 정말 많이 상대해봐서 아는데 엉둥이가 약이더라고. 그는 엄청난 파괴력과 탄성을 수여하고 있었죠. 있는데요. 뒤이어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 내가 진천이다. 야. 하지만 킬러 프랭크의 전투력은 한수 위였고 Do you have children? Nothing, 이 새끼야. 어중간한 새끼. 결국 건물 밖으로 내던져진 진천. 다음날 매일 아침 사건 사고를 검색하는 이면 진천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고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데. 진천이 죽었다고? 사인은? 추락사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엔 이상한 점이 있었죠. 목이 졸려서 목뼈가 부러진 상흔이 있고 또한 교살 및 격렬한 격투에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보고하죠.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네.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단순 사고사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하지만 이미 SNS에 퍼져 세상 X 변했어. 수습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 내 품종 관리는 옮겨 심기 모두 마쳤습니다. 제배 서둘러야 되겠다. 두 사람의 위미심장한 대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에게는 비밀이 있다. 바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 자라나고 몸무게가 늘면서 혼자 조금씩 컨트롤할 수 있게 됐지만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았죠. 여전히 작은 무게와 감정 변화에도 영향을 받았다. 엄마를 위해서는 언제나 스스로 몸을 컨트롤해야만 했다. SNS에 올라왔던 게시물들이 모두 삭제되었다. 진천의 게시물들이 한꺼번에 사라지자 뭔가 수상함을 느낀 이미연. 누군가 삭제하고 있다. 그녀 또한 평범한 사람이 아닌 듯 보였죠. 2003년 12월 어린 봉석을 얻고 어느 마을에 나타난 이면
뭐 드실래? 돈가스 주세요.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자 봉석의 몸이 떠올랐고 아직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지 못했기에 남들에게 들킬까 항상 걱정이었죠. 봉석아. 지친 기색이 역력한 미연. 엄마 힘들어. 어린 봉석을 달래며 진정시켰죠. 이리 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애랑 둘이 살겠다고? 봉석의 능력을 감추기 위해 외진 시골 마을에 가건물을 계약한 미연. 철로 3년치 선불 1,080. 조건이 있어요. 이곳에 오지 말라는 조건을 달고 가건물을 얻은 미연. 아니 내 건물인데 내가 왜 못 들어와? 가건물이죠. 한 번 더 신고당하면 자진 철거해야 되는 불법 시설물이고. 에휴 멀쩡한 건물을 어떤 썩을 놈이 신고를 해가지고 개놈 자식. 놈이 아니라 년이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며칠 후 한 정육점에 들르게 되는데 먹고 다니게 아가 너무 큰 거 아이가? 아가 어디 장애가 있는가? 우리 장애 없어요. 그리고 애가 정말 장애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엄마 이거 어떠냐? 나왔나? 대진 냉장고에 우족은 그 냉동고에 제일 나라. 대진 냉동고, 냉장고, 우족 냉장, 냉동고. 이상하다. 사탕 많이 핏다. 내 사탕 몇 개 문대노? 두 개 모으라. 우리 아들 오늘도 잘했다. 죄송합니다. 별소를 다 한다. 내가 보기엔 그 아가 우피는 게 좀 많이 답답해 보이고 안 그랬나? 아만극하나. 엄마도 힘들다. 그렇게 정육점 사장님을 통해 더 이상 어버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죠. 봉석아, 몸이 떠오르지 않게 항상 이걸 채워야 해. 봉석의 몸이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 잘했어. 항상 습관처럼 해야 해. 왼발, 오른발. 벨트를 채우고 걸음마를 가르쳐준 미연. 나는 걸음마가 무척 서툴렀다. 늘 업혀 지냈기에 봉석의 걸음마는 서툴렀고. 잘한다 우리 봉석이. 봉석의 몸은 감정에 영향을 받았죠. 잘했어 우리 봉석이. 이후 기분이 좋아지면 떠올랐기에 잘 웃어주지 않았던 미연. 엄마가 안아주면 기분이 좋았다. 2007년 4월 남산 돈가스를 개업한 미연. 봉석아 이거 한번 읽어봐봐. 남산 돈가스. 근데 왜 남산 돈가스예요? 남산 돈가스가 맛있거든.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에 와야 했다. 초등학생이 된 후에도 늘 집에 있었던 봉석. TV만 보고 살았던 나에게 번개맨은 나의 영웅이었다. 세상을 나는 히어로가 되고 싶었던 봉석. 나도 히어로가 되고 싶었다. 잠시 후 놀이터로 나가자 번개 파워 얏! 와! 번개맨 풀세트를 장착한 친구를 보게 되고 자신의 망토가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지기 싫었던 김봉석. 번개 파워! 결국 친구들 앞에서 하늘을 날게 되고 친구들의 관심을 받자 기뻤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현재 정원구의 교장 조래혁. 봉석이가 학교에서 좀 위험하게 놀았나 봐요. 그날 저녁 얼마나 멀리 뛰었는지 애들 눈에 그게 나는 것처럼 보였었나 봐요. 봉석으로 인해 자존심이 상한 아이가 크게 다치게 되죠. 교내 안전사고 재발 방지 방침에 따라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걔가 먼저 잘난 척했어요. 날지도 못하면서 나는 척했다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마. 왜? 난 하면 안 되는데. 봉석의 행동은 영웅의 행동이 아니었다며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야. 사람의 진짜 능력은 초능력이 아닌 공감 능력이라고 말해주죠. 다른 사람 마음 헤아리지도 못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속상한 마음에 옥상에서 울고 있던 봉석. 감정의 영향으로 인해 날아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봉석을 구하게 되죠. 엄마 잡았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끝까지 봉석을 지키겠다며 다짐했죠. 부양. 다시 현재. 엄마의 부양으로 나는 부양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뭔 생각을 그렇게 하냐? 안 타? 아, 어제 그 여학생이랑 같이 가려고 기다렸구나. 우리 학교 교복 아니던데. 우리? 아, 어제 전화 갔어요. 그럼 그냥 친구? 네. 버스기사 정계도 그 또한 정원고 출신으로 보였죠. 어?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 학교까지 뛰어가는 장희수. 체력단련을 위해서라지만 사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한 것으로 보였죠. 열 지금은 닿는다! 10, 9, 4, 2, 1! 희수가 아닌 봉석이 나가떨어지자 정원고의 경비 형지성이 유심히 지켜봤고. 땡! 니네 둘이 지각 청소! 저 고3인데요?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야, 너 헐리우드 액션 너무 쩌는 거 아니냐? 네 몸무게 반밖에 안 되는 애랑 부딪혔는데 저렇게 멀리 나가 떨어져? 어, 선생님 반에 반도 안 되죠. 나는 내가 무슨 멧돼지인 줄? 오버하긴 해. 하여튼 니네들이 처음부터. 그 시각 은퇴한 초능력자 중 봉평. 다음 타깃인 봉평을 찾아간 프랭크. 현재 중고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봉평. 택배 시킨 거 없는데. 이 나라 코드네임 참 재밌어요. 자신을 찾아온 프랭크를 보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숨겼고. 우리 어떻게 찾았지? 리스트인가? 은퇴자들을 왜? 난 시키는 대로만 해요. 위험을 감지하자 전기를 흡수했죠. 동시에 두꺼비 집을 내린 프랭크. 안 그래? 일렉트릭맨. 날 자세히 알고 왔네. 확인해봐. 사실 봉평은 절연 장갑을 끼고 버스 운전을 하는 정계도의 아버지였고, 전기를 흡수하자 엄청난 괴력을 내뿜는 봉평. 아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사진을 불태웠고, 전류를 끌어모아 프랭크를 상대하는데 하지만 결국 프랭크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봉평. 사진을 불태운 덕에 봉평의 아들 얼굴은 확인하지 못했죠. 봉평의 죽음은 누전사고로 처리되었고, 현장 인근의 CCTV가 모두 파손돼 있어 뚜렷한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봉평의 사망 소식을 뉴스로 접하게 된 장주원. 미연 또한 뭔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게 되죠. 은퇴자뿐만이 아닌 그들의 이색까지 없애려 하는 프랭크. 그에게 지령을 내린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학교까지 뛰어오느라 땀냄새에 절은 휘수. 냄새나? 심해? 야, 활동 뭐 있어? 어, 내 사물함에 있어. 왜? 나 좀 빌려주라. 어서 땀 냄새가 너무 나. 왜 이렇게 뛰었더니? 활동복을 빌린 뒤 강당의 샤워실로 향하는 휘수. 그런데 휘수를 따라가는 일진 방기수. 야, 방기수. 너 여기 왜 왔냐? 내 맘이야, 이 ᄉᄇ야. 왜? 그니까 뭐하게, 이 ᄉᄇ야. 야, 따라와라.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강훈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고 그동안 자신의 능력을 감추기 위해 방귀쇠의 불량한 행동을 참고 있었던 강훈. 너 하지마. 방귀쇠의 도발로 인해 결국 능력을 사용해 그를 제압했고 하지 말라 그랬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 나뭇가지 부러뜨린 이강훈. 한편 휘수의 교복을 구입하기 위해 함께 온 김봉석. 휘수의 청아한 모습에 볼 때마다 반했죠. 아 배고파. 나도. 편의점 들렸다 가자. 내가 컵라면에 삼각김밥 쏠게. 고마워.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는 두 사람. 정원에서 배우고 정원 스쿨. 봉평의 아들이 정원고 출신이라는 정보를 알아낸 프랭크. 다음 타겟을 처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1mm짜리 두 개 주실래요? 네, 이거 같죠. 네네. 9,000원. 잠깐! 이걸로 바꿔주시죠. 왜? 이건 1+1이야. 알뜰해. 각각 엄마와 아빠의 부재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 돈가스 집 하면 돈가스 많이 먹겠다. 엄청. 난 닭이고 넌 돼지네. 서로의 부모님이 자영업을 한다는 것과 아싸라는 것까지 닮은 두 사람. 엄청 걱정돼. 우리 아빠 장사 처음 하거든. 그것도 혼자서. 우리 엄마도 식당 선원 혼자 하셨고 지금도 혼자 하시는데 되게 잘하죠. 걱정하지 마. 방귀수? 그때 우연히 엉망진창인 얼굴에 방귀수를 보게 되고 싸웠나? 아니 싸운 정도가 아니라 되게 많이 맞았는데? 이상하다. 제가 맞을 리가 없는데. 일진은 그가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게 이상했죠. 일진이야? 쟤도 체대 준비했었다? 체대 입시? 선생님 권유로 체대 준비하다가 체대 입시를 준비하던 중 다리를 다쳐 포기했던 것. 그 이후로는 막 나가서 지금 아무도 못 건드려. 뭔가 삶이 있는 듯 보였죠. 나 아직 아빠한테 체대 간다고 얘기 못했다? 왜? 되게 걱정하실까 봐. 이런 휘수의 고민에 우리 엄마가 그랬어. 걱정은 잠깐이고 응원할 수밖에 없대. 그게 부모의 마음이래. 그렇게 응원과 함께 용기를 주는 봉석. 오늘 야자 시간에 어디 갔었어? 밥 먹으러. 땡땡이야 그거. 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인데? 자율. 자율. 너네 되게 잘 맞나 봐. 응. 우리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부모님 자영업 하시고 친구도 없고. 가자. 아침 지각으로 인해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이름 뭐야?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 아, 가만히 있어봐. 오늘 아침에 나 때문에 다쳤잖아. 해본 적이 아, 좀. 휘수가 약을 발라주고 입김까지 불어주자. 삼촌, 이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봉석. 나 다 끝났는데. 너 언제 끝나? 어? 먼저 가. 나 간다. 대충 하지 뭘. 또다시 원주율을 외우며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 휘수가 나가자 공중부양돼버린 봉석. 오빠. 응. 나 응원이 필요해. 휘수 화이팅! 아빠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의 진로를 바꿨다며 중원을 설득하죠. 아빠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지. 나 학원비도 안 들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신대. 아빠 아무 걱정하지 마. 결국 돈 때문에 체대에 간다는 걸 눈치챈 주원. 아빠 응원 고마워. 가슴은 아팠지만 딸의 결정을 응원하기로 마음먹은 주원. 한편 봉평의 서점에서 발견한 사진을 들고 정원군을 정탐하는 프랭크. 여기 학교 앞이라서 차를 이렇게 주차해 두시면 안 됩니다. 차 좀 빼주세요. 정원군의 경비 황지성이 나오자 로에탄 사진만으로 찾는다는 건 무리였죠. 네, 황지성입니다. 그 역시 보통 경비가 아닌 듯 보였죠. 다음 날. 그러셨습니까? 너 그 강당 가가지고 저 환풍기 좀 틀어놔라. 아까 장애수 운동하는데
먼지가 뭐 장난 아니더라고. 그렇게 담임 심부름으로 강당으로 향한 강훈. 그때 휘수가 운동을 하기 위해 강당으로 들어왔고. 오. 아, 씨, 어떡하지? 당황한 강훈은 차마 나올 수 없었죠. 휘수가 연습하는 종목 중 하나인 높이뛰기. 그때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휘수야! 강훈이 달려가려던 그 순간 봉석에 날아오른 모습을 보게 된 강훈. 너 언제 왔어? 너 괜찮아? 너 되게 이상하게 떨어졌는데 진짜 괜찮아? 안 다쳤어? 어, 나 괜찮아. 나 안 다쳐. 안 다쳤어. 희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운동을 이어나갔고 몸을 이렇게 세울 때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봉석. 원주율을 외우며 버텨보지만 하지만 결국 휘수 위로 날아버린 봉석. 봉석아! 너 괜찮아? 뭐가? 방금 되게 이상했는데? 아니 근데 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여기면 청소해야 되는데. 갈게! 안녕! 당황한 봉석은 급히 자리를 피했고 몰래 숨어 모든 걸 지켜본 강훈. 체육관 2층의 벽면에 자신의 손바닥 자국을 남겼죠. 방기수랑 연락되는 사람이 없어? 야, 어떻게 방기수랑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냐? 너네 무슨 얘기했어? 나의 말로 뭐 하는 거 있지? 내가 어제 방기수 봤거든? 누구랑 싸운 거 같았는데. 너 뭐 알지? 별일 없겠지 뭐. 걔 최대호 때문에 일진이었고. 네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아? 홍석이가. 둘이 많이 친해졌나 보네. 뭐야, 말을 하려다 말아. 응원할게. 파이팅. 다음 날. 아 맞다. 나 백우화 놓고 왔다. 어? 우리 아빠가 사준 엄청 소중한 백우화 있거든? 아 그거 깜빡했네. 내가 갖다 줄게. 나 다 먹었어. 나 갖다 갈게. 신발을 손에 들고 있어? 어. 바닥 더러워질까 봐. 그게 가능해? 어제의 일로 인해 봉석을 추궁했지만
그 나는 마법사야. 봉석은 말도 안 된다며 잡아댔죠. 아, 나 그 라면 살 때 이것도 샀는데 이게 운동할 때 그렇게 좋대. 그 원 플러스 원이길래 그 맛이 이게 내. 아이, 가만히 있어봐. 떨어졌잖아. 봉석의 팔꿈치에 손을 대자. 아, 좀 이상하지 좀 말. 결국 휴지 앞에서 공중 부양해 버린 봉석. 아직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없던 봉석. 나 뭐야? 나 몸이 떠? 무거운 게 필요해. 기다려봐. 너 설마 뛰라고? 하지 마. 나 안 다쳐. 괜찮아. 하지 마, 이슈. 난간에서 뛰어내려 봉석의 다리를 끌어내렸고. 야, 너 가만히 있는데 왜 또 떠? 네가 나 안았잖아. 날 놔줘. 잡아줘. 이수야, 날 놔줘. 잡아줘. 어떡하라고. 봉석이 초능력자라는 걸 알게 된 휘수. 3.14159293. 아, 뭐하냐. 미안. 아, 언제까지 이러고 와야 돼? 모든 걸 CCTV로 보고 있던 경비 황지성. 야, 중심 잡아. 이미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야! 결국 봉석을 붙잡고 집까지 바래다주는 휘수. 엄마. 아, 안녕하세요. 그동안 친구가 없었던 봉석. 누구? 봉석이 친구예요. 여잔데? 친구인데 여자예요. 예쁜데?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쁜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오자 기분이 좋은 미연. 아유,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아유. 여기. 엄청난 양의 왕왕 돈가스를 대접하는 미연. 잘 먹겠습니다. 아, 이 시간에 뭐 내놓을 건 없고 입가심으로 좀 먹어요. 어서오세요. 장사하는 엄마를 위해 2층으로 올라갔고. 미안해. 내가 허락도 없이 네 뒤를 밟았잖아. 아무리 궁금했어도 그건 예의가 아니었어. 그래, 사과 받아줄게. 너랑 친해지면서 네가 뭔가 다르다는 거 좀 지쳤었거든. 요 며칠 사이에 있던 일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휘수. 확인하고 싶었어. 정말일까? 정말이 얼마나 좋을까? 제대 입시하려는 휘수에겐 부러울 일이었죠. 그러자 모래주머니를 보여주며. 비결이 아니라 비밀이었네. 부러울 일 아니야. 일로 와봐. 그리고는 자신의 방을 보여주죠. 안전장치와 매트로 뒤덮인 봉석의 방. 힘들었겠다. 몸이 자꾸 떠서. 아까 네가 물어본 거 3.14159. 원주일? 그동안 마음을 컨트롤하기 위해 원주일을 외워왔다는 봉석. 너 잘 못 외우던데? 자꾸 틀리던데? 야, 나도 까먹은 거지 뭐. 나도 커가면서 나름 익숙해지고. 그리고 어? 얼마 전까지 외울 필요도 없었거든.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나도 그거 외우는 거 벌써 몇 번이나 봤는데? 나랑 있으면 마음이 들떠? 그리고 기습 질문을 던지죠. 나 좋아하냐? 결국 아니, 별일 아니에요. 뭘 좀 옮기느라. 3.14. 안 물어볼 테니까 내려와. 근데 조금 의외였어. 너 생각보다 안 놀라서. 자신의 비밀을 알고도 놀라지 않는 휘수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놀랐어. 어, 근데 조금 덤덤하달까?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비밀 지켜줄게. 고마워. 왠지 너는 비밀 잘 지켜줄 것 같아. 이상한 나를 보고도 막 놀라지 않았으니까. 뭐가 이상해? 특별한 거 아니야? 너 이상하지 않아. 조금 다르고 특별할 뿐이야. 두 사람의 대화를 1층에서 듣게 된 미연. 이수의 따뜻한 말에 감동을 받게 되죠. 고마워. 조심해서 가고 또 놀러와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간다. 잘 가. 집에 가려는 휘수를 발에다 주라며 눈치 없는 아들을 떠미는 미연. 들어가. 어? 나 옷 입어서 괜찮아. 아, 나 비 오면 뛰는 거 봤지? 너랑 같이 가면 늦어. 어, 괜찮아. 들어가. 그렇게 괜찮다는 휘수의 말에. 너 뭐냐? 이밤 중에 혼자 보내 여자친구를? 이 입으로 나오는 게 말의 전부는 아니야.
못다한 말은 행동으로 알아들어야지. 버스 떠난 뒤에 손은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조심해! 장희수! 기다려! 다급히 휘수를 향해 달리는 봉석. 멋진 옷을 지어입곤. 휘수의 위치를 확인한 봉석은 모래주머니를 벗어 던졌고 장희수! 기다려! 기다림은 저 별에 비도 간대. 봉석을 발견한 휘수. 멋있다. 자, 하늘을 나는 봉석의 모습이 멋지게만 보였죠. 바래다 줄게.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두 사람. 그 시각 세 번째 타겟을 찾아간 프랭크. 영어 끝났어요. 영어 끝났다고요. 그의 타깃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아무명 나주인 홍성화. Could you cut my hair? 오늘 괜찮으세요? 물론 더 좋습니다. 머리를 하는 척 샴푸를 받던 프랭크.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 게 궁금하시죠? 자식 있나요? 프라이버시예요? 그러자 자식이 정원 고등학교 다니나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나주. 나를 아나? 나주? 나주가 선제 공격을 하지만 재생 능력을 보유한 프랭크에겐 통하지 않았죠. 투시 능력을 보유한 나주. 벽 너머의 프랭크를 공격하지만 하지만 프랭크의 몸은 계속해서 재생되었고 자식이 어딘지 말해! 결국 프랭크에게 잡혀버린 나주. 너? 어중간해. 구령포가 널 죽일 거야. 결국 죽음을 맞게 되죠. 어중간. 그때 치킨 배달 중인 장지원과 마주친 프랭크. 어? 저기요. 핸드폰 수리점 어딘지 아세요? What? 아, sorry. Sorry. 지원의 배달지는 나주의 미용실이 있는 건물이었고. 잠깐만요. 그때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그에게 다가가는데. 물장 먹으면 한 마리 끊자. 가게 홍보를 놓치지 않는 장지원. What the fuck? 아, 이거 주문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요. 죄송합니다, 저 길을 잘 못 찾아서요. 뭐라노? 아, 이 동네에서 이 큰 건물 못 찾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기야. 자, 가게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저 카드 단말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웃어? 아, 죄송합니다. 진짜로 그 카드 단말기가 안 나와서. 아이, 나 진짜. 아, 현금이 없다고. 맛있게 드시고요. 그 단말기 나오면 다시 오겠습니다. 열심히 산다, 새끼야. 아, 진짜. 해? 잘했다. 잘했어. 우리 엉성이. 우리? 다음날. 주말이지만 휘수를 보러 가기 위해 잔뜩 멋을 부린 봉석. 응? 토요일인데 학교가? 저 고3이잖아요. 누가 아니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네. 머리가 저게. 잠시 후 나주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된 미연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게 되고. 저게 뭐야?
지난밤 강훈이 남긴 손자국을 보게 되죠. 손바닥 자국 같은데? 너야? 아니야. 아, 몰라. 운동이나 하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운동을 하던 중. 너 고3이야. 알아. 근데 그러고 있어도 돼? 니네 엄마도 아셔? 아, 비밀이야. 비밀 지켜줘야 돼. 왜 대답 안 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서로의 비밀을 공유해야 비밀이 지켜진다는 휘수. 너도 비밀이 있어? 너도 내 비밀 지켜줘. 그리곤 자신이 전학 온 이유를 말해주죠. 나 학교에서 잘렸어. 어? 일진 애들이랑 싸웠어. 17-1로. 물론 내가 1. 너는 하늘을 날지. 나는 절대 다치지 않아. 휘수의 능력은 무한 재생 능력. 난 하나도 안 다쳤는데 걔네가 너무 많이 다쳐서 우리 아빠는.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전재산을 날리고 퇴학당했다는 휘수. 괜찮아. 나 안 다쳐. 나 괜찮아. 나 안 다쳐. 안 다쳤어.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너 같은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네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들이 있던 걸까요? 희수야. 과거 희수의 아픈 기억.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희수의 엄마 황지. 어릴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다. 뭔가에 쫓기듯 딸 휘수와 함께 전국을 떠돌던 장주환.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았다. 항상 쫓기듯 이사를 다녔지만 아빠의 최우선은 항상 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휘수. 네? 수고하세요. 그날 아빠는 내 대학 진학을 위해 정착을 결심했다. 주원은 10년 동안 일용직으로 번 돈으로 작은 집을 샀고, 아빠는 탄광 노동자가 되어 직장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강원도에 정착하게 된 두 사람. 아빠 폐쇄공포증은 괜찮아? 정규직 되니까 다 극복됐어. 자신의 딸이 우선이었던 주원. 그러던 어느 날 학기 초에 새로 전학 온 애가 있었다. 순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고3 학기 초 휘수의 반에 부잣집 외동딸이 전학을 오게 되는데 일진들이 가장 먼저 접근했다. 이거 새로 샀어? 이거 나 좀 빌려줘. 잠깐 쓰고 돌려줄게.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다들 못 본 척하지?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지만 어느 하나 쉽사리 나서지 않았죠.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휘수. 슈프림이네? 와, X전다. 이거 대박 비싼 거잖아. 나도 잠깐 한번 입어보자. 진짜 벗어주네. 아무도 못 봤으면 없는 일이 되는 건가? 그들의 횡포를 두고만 볼 수 없었고. 77년 되니까 나가봐.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 하지만 선생들이 한 조치는 조용히 손 들면 선생님이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살짝 한번 들어봐. 그저 공개적인 장소에서 손을 들라는 선생들. 아무도 없어? 보복이 두려운 회원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손을 들지 못했다.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바로 학폭위 소집하고 너희들 징계 처리할 거야. 선생님은 알았어? 일진으로 의심되는 학생을 모두 불러내서 야, 경고를 주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 일이 화근이 되어 더욱더 폭주하는 일진 서희라. 누구냐? 누가 선생한테 쌉소리 해댔냐고. 자신의 방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했고. 아니 우리 여보 왜 이렇게 또 화가 났어? 어? 애들 울겠다 울겠어. 야 그만 좀 해. 폭주하는 그녀를 말리려던 반장. 내려놔. 그 순간 일진의 남자친구가 나타나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데. 야, 따라왔어.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죠. 며칠 후. 야 신혜원, 너 우리 클럽에 들어왔으면 회비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참았던 분노를 폭발한 휘수. 야 나와.
결국 일진 무리들과 17대1로 싸우게 된 희수. 하지만 1대5의 싸움에도 쓰러지지 않았고 그 순간 이 새끼 말고 어떡하냐. 결국 사고를 쳐버린 서희라. 하지만 잠시 후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휘수의 상처가 바로 재생되고 있던 걸. 너? 그런 휘수의 모습에 겁을 먹고 주저앉아 버렸고. 너 뭐냐고! 이수 또한 자신의 재생 능력을 자각하게 되었죠. 이수를 공격하는 일진녀의 남친. 그 싸움 끝에 크게 다친 일진 무리들. 학폭위가 열렸다. 난 퇴학당했다. 이수의 모든 상처가 재생되고. 아버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수의 일방적인 폭행이 되어버린 걸. 다행히 단 한 곳의 학교에서 전학을 받아주겠다고 했다. 명목상 전학 처리였지만 사실상 퇴학이었다. 학폭위라도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빠 덕분이었다. 아빠는 집에 가자고 했지만 우리 집은 이제 없다. 집을 팔아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며 경찰의 개입을 막았던 장주원. 쌍방 폭행이 성립되지 않았다. 나 때문이었다. 아빠. 자신의 재생 능력을 알고 있었냐는 휘수. 몰랐어. 혹시나 했는데 아빠도 이번에 확실히 알았지. 아빠 나 왜 이래. 아빠 닮아서 그래. 재생 능력은 자신을. 불의를 못 찾는 건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는 주원. 엄마도 희수가 아빠 닮은 거 기뻐했을 거야. 엄마가 기뻐했을 생각하니까 아빠는 지금 더 기뻐. 다시 현재. 저 색깔이 싫어. 과거의 일들을 털어놓은 휘수. 두 가지 색 이름이 다 들어간 색은 주황색뿐이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괴물도 사람도 아닌 자신이 싫다고 말했지만. 근데 있잖아. 주황색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거잖아. 휘수를 위로하는 봉석. 제가 4살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 그 옆에 내가 타고 있었고. 엄마의 마지막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휘수. 엄마가 울었던 거였으면 어떡하지? 웃으셨을 거야. 너희 어머니. 휘수의 재생 능력을 봤다면 웃었을 거라는 봉석. 엄마도 휘수가 아빠 닮은 건 기뻐했을 거야. 엄마가 기뻐했을 생각하니까 아빠는 지금 더 기뻐. 그제야 아빠가 했던 말들을 이해하게 된 휘수. 휘수야 꼬지 마.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아, 쟤 어제부터 왜 저러는 거 진짜. 지난밤 치킨가스를 받기 위해 휴대폰 문신남을 찾아온 장주원. 이 양반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진짜. 누가 돈 떼먹냐? 이기야. 자, 카드. 근데 어제부터 궁금했는데 그 어디 말투냐? 내 포항하고 구룡포가 고향인데 네 경상도 맞나? 서울인데요. 근데 말투가 와 그치? 네 한마디 희한한 말투를 저 시부리면 아가리 죽자봐 재쁜다. 죄송합니다. 집 만나봐라. 여보세요? 새끼 공을 하나 더 붙여놨네. 맞지? 예 맞습니다 형님.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시각 프랭크에게 살해된 나주 사건으로 인해 국정원이 개입되고 돈을 받고 돌아가던 장주원. 국정원이 개입된 걸 보고 뭔가 수상함을 느꼈죠. 위원 또한 사건 현장으로 향했고 내가 여기서 30분을 기다렸다. 30분을. 야야야! 야, 니들이 국정원이면 다야! 나 해명 83이야!
현장에 도착한 미연은 주원을 보게 되는데 주원의 뒷모습을 보고 낯익은 느낌을 받은 미연. 그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금품을 노린 단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주 사건을 단순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꾸며 SNS에 퍼진 사진까지 모두 삭제했다는 영규. 신속하게 장례 절차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소부를 보내왔네. 은퇴한 요원들을 죽이기 위해 미국에서 청소부를 보냈다고 직감한 민영준. 예전에 우리 요원들의 극비 임무는 다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았어. 그래서 폐기하려는 거군요.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도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지만 은퇴자들이 너무 많이 알아 골치 아픈 건 국정원도 마찬가지. 다만 어디까지 알고 왔는지. 새로운 요원을 육성한다는 걸 미국에서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민영준. 우리도 버리는 사업이 있고 키우는 사업이 있으니까 일단 청소부가 누군지부터 알아봐. 그 시각 나주의 자식을 알아내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아온 프랭크. 아까 방명록 보니까 외국 성함이시길래 어머니하고 어떻게 교포신 거죠? 아답텟. 아 입양. 저기 보이시죠? 저희 모두 어머니가 거두신 고아들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친딸이 한 명 있긴 했는데. 친딸과 고아들을 차별없이 키웠다는 나주. 근데 그 딸이 이미 10여 년 전에 이미 10년 전 사망했다는 말. 꼭 식사하고 가세요. Was she a good mother? Yes.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긴 프랭크. 학생 탓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봐. 한편 회수에게 맞은 일지를 찾아간 정은구의 교장 조래요. 찢어지고 베이고 깨지고 완전 현장 났었는데 순식간에 다 나았어요. 걘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히 괴물이란 말이지. 위세 능력을 확인한 뒤 민영준을 찾아왔죠. 올해는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민영준이 진행하는 NTDP를 위해 정원구의 교장으로 잠입했던 것. 올해는 비로소 차장님 기대에 파일 관리 잘하고 있겠지. 예전 파일을 파기하라며 새로운 파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민영준. 서둘러야겠어. 고인 돌아가신 지 며칠 됐다는데 빈소를 왜 이제야 차렸대? 국과서에서 무슨 조사를 마치고 이제야 시신을 인계받았다는데. 뒤늦게 나주의 빈소 옆에 마련된 봉평의 빈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뭔 빈소에 사람이 저렇게 없어. 봉평의 빈소 앞을 프랭크가 지나가고 자신의 아버지를 잃어 슬픔에 잠긴 정규도. 그의 손에는 건전지가 들려있었죠. 자, 우리 반에 아주 좋은 일이 생겼다. 또 전학생이 왔어. 이 학생은 저 굳이 우리 반으로 오겠다고 했어. 자기소개. 신혜원입니다. 지난번 휘수가 도와준 학폭 피해자인 신혜원. 자신을 위해 싸워준 휘수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죠. 우리 친구들 번개맨 만날 준비 됐나? 하고 번개맨으로 활약했던 정계도.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신나게 놀 준비 됐나요? 친구들의 사랑의 힘을 모아! 번개! 1995년 8월 개도의 초등학생 시절. 모두 책받침 준비됐지? 네! 자 이제 선생님 따라해. 정전기 일으키는 방법을 배우던 중. 어때? 너무 잘 되진 않지? 지금은 여름인데다가 비가 많이 내려서 습도 때문에. 우와 얘들아 모두들 궤도를 봐봐. 자신의 몸에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한 정궤도. 궤도야 정궤도 힘내. 몇 년 후 정원고에 입학했고 학교 추천으로 최대 입시를 준비했지만 하지만 실기 성적이 좋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방송연예과를 가라고요? 갑자기요? 학교에서는 네가 운동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담임 최일환의 추천으로 방송 쪽의 길을 걷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277번부터 번개 파워 동작 한 번씩 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번개맨 오디션을 보게 된 궤도. 번개
참가자들처럼 끼는 없었지만 281번 정계도입니다. 번개 파워! 네. 잠시만요. 번개 파워! 그렇게 아이들의 영웅으로 무대에서 활약하는데 잘 끝났어? 엄마 왔었네? 반찬 모자라면 바로 얘기해. 아, 예, 알겠어요. 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번개맨 스탠바이. 번개맨! 자, 들어갑니다. 셋. 친구들의 사랑의 힘을 모아!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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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몸에서 흐르는 전기로 인해 사고가 잦아졌고 조감독님, 배우 바꿔요 진짜! 아, 재장비 다 고장나서 거덜나게 생겼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결국 방송사에서도 잘리게 된 궤도. 네, 엄마. 어, 궤도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저녁 때 엄마가 반찬 가지고 갈 테니까 일찍 들어와. 엄마! 엄마! 설상가상 어머니까지 병으로 돌아가시며 시련이 닥쳐왔죠.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어요. 나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랑 생활비 보내주신 거 다 알아요.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응원하며 지원해왔던 봉평. 충분히 할 만큼 하셨어요. 걔도는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나 공무원 은퇴하고 헌책방한다. 갖고 와라. 장례를 마친 후 취업을 준비하던 걔도 하지만 취업의 길이 쉽지만은 않았죠. 몸에서 흐르는 전기로 인해 늘 저런 장갑을 착용해야만 했었고 내 자취방 도어락에 썼던 건전지예요. 거기 엄마 기억이 묻어있어요. 고맙다. 너가 잘 안 되냐? 나는 모두에게 피해만 주고 있어요. 아버지 봉병을 찾아가 자취과 분염을 늘어놓았죠. 갈게요. 모두에게는 아니다. 또 와라.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뒤로한 채 아, 나라에서 꼭 존나 쓸모없어. 아, 물로 술을 취해 신세 한탄을 하던 그 순간 환장하건대 기란 목판에서 퍼져버렸단 게 차가. 아, 그러면 빠들이 점프차라도 싸게 보내주든가. 눈앞에 퍼져있는 버스를 보게 되고 번개 파워 충전.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해준 전개도 이를 계기로 버스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이번에 우리랑 같이 일하게 된 정계도 씨 배터리 제네레다 그냥 다 고쳐부러 대단한 친구야. 다시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버스 운행을 해왔던 정계도 장례 잘 치르고 응? 그렇게 또다시 닥친 시련 마음 단단히 먹고 그러고 마음 다 추스릴 때까지 나와이? 자신의 아버지 봉병이 사망하고 말았죠. 그렇게 슬픔에 잠긴 궤도가 봉병이 쓰던 건전지를 만지자 건전지를 통해 프랭크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한편 강훈에게 얻어맞은 방기수가 다시 등교했고 또다시 강훈을 도발하는 방기수. 뭐하냐? 왜? 치게? 왜?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서 못 치겠냐? 야, 너 뭐 된 거 같지? 넌 선택받은 개새끼고 난 버림받은 개새끼고. 뒤이어 강훈의 안경을 음식에 처박은 방기수. 니들이 무슨 짓을 고민하는지 내가 다 까발려줄게. 강훈의 실체를 까발리겠다며 경고를 날리죠. 이거
한국 사람 아니야? 한편 프랭크의 정체를 알게 된 민영준. 한국에서 임무를 위해서 한국인 입양원 출신을 보낸 것 같습니다. 프랭크라는 코드네임만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라는 뜻이라더군요. A, B, C, D, E, F, Frank. 입양 후에는 모든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주한미 참사건 불러. 뭐야 이 노래? 한편 휘슬을 위해 응원 리스트를 만들어 온 봉석. 목록 네가 만들었어? 어. 이상해? 아니. 좋아. 고마워. 또다시 조밀적 거리에 있게 된 두 사람. 원주! 원주! 공중에 뜨지 않으려 자신을 달래는 봉석. 나 야자 끝나고 가지러 올게. 그렇게 얼마 후. 야자 끝났어? 응. 핸드폰 계속 켜놨더니 방전됐어. 핸드폰이 방전되자 심각해진 봉석. 나 금방 끝나. 씻고 정리만 하면 돼. 저기 나 먼저 갈게. 어? 나 빨리 가봐야 돼. 엄마가 전화할지도 몰라. 그렇게 휘슬을 두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안녕하세요. 맨날 안녕은 무슨.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걱정했다는 봉석의 말에 울컥한 걔도. 다녀왔습니다. 강훈이 왔어? 들어가서 밥 먹어. 강력한 힘을 보이자 이제만. 며칠 전 국정원의 수상한 김새를 느낀 주원. 저 결제는 어떻게? 그 치킨 열 마리. 아 치킨 열 마리로 되지. 어? 이게 치킨 100마리짜리인데 이게. 안녕. 예. 잘 가. 예. 잘 오겠습니다. 문신남에게 들을 쳐 핸드폰을 구입했고. 똑같고 씨. 짜잔. 휘수의 핸드폰. 집에 돌아온 휘수에게 핸드폰을 건네며 항상 핸드폰 갖고 다니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아빠한테 전화하고 알았지? 요 며칠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휘수가 걱정되었던 장주원. 한편 다음 지령을 받게 된 프랭크. 그가 처리해야 할 다음 타깃. 그 다음 타깃은 바로 봉석의 엄마 이미연. 남산돈가스. 그렇게 지령을 받아 남산돈가스로 향한 프랭크.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왕 돈가스를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가 청소부란 걸 직감한 미연. 집에 오지 말라며 문자를 보냈지만 하지만 배터리가 없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죠. 너희 나라에서 새가 날아들었던데. 그 시각 프랭크에게 지령을 내린 CIA 요원 마크를 불러들인 민영준. If you don't fucking crush his little wings, I'll make sure. This become a diplomatic issue. I don't have the authority. Well, 그럼 거래를 하지. 우리도 구세된 관심이 없어. 은퇴한 초능력자들에겐 관심이 없다며 거래를 제안했죠. It'll be suspended, reported, and then terminated. 네, 차장님. 중국 연결을 여기서 해. 내가 확인할 수 있게. 이세 사냥을 멈추라며 그를 압박했죠. 맛있게 드세요. 잠깐만요. 그 어중간. 어중간 그 뜻이 뭐죠? 미디움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의. 그 순간 봉석의 인기척을 초감각으로 확인한 미연. 중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결국.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아니요. 어서 오세요. 봉석을 손님 대하듯 행동하는 미연. 학생 그 돈가스 먹을 거죠? 네. 앉아 있어요. 봉석에게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간 미연. 학생. 네. 강원 고등학교 학생이야? 네. 여기가 네 집이야? 네. 눈치 없는 봉석은 모든 걸 말해버렸죠. 두 사람이 대화해 위기를 느낀 미연. 그 친구 이름 프랭크라고 했던가? 프랭크와 이미연의 대치 상황. 다행히 마크의 홀드 명령으로 위기를 넘긴 두 사람. It was nice talk with you. Good night. 너 엄마 문자 못 봤어? 배터리가 없어서요.
엄마가 문자 보내면 바로바로 답장하라고 했어 안 했어? 저는 그냥... 그냥? 항상 긴장하라고 했잖아. 왜 엄마 말 안 들어? 위험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자신의 아들이 걱정돼 혼을 내는 이미연. 엄마, 그 사람 누구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무슨 일 있었는지 저도 뭘 알아야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Let me ask you one question off the record. Are you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너희도 하잖아. 프랭크가 여섯 번째라며. 시대가 바뀌었어. 스마트폰이 수십억 대야. 딱 한 놈만 노출되면 그 순간에 전 세계로 쫙 퍼져. That won't happen. 프랭크 이미 노출됐어요. 우리한테 찍혔어요. 그들이 한 짓을 덮어주겠다며 국가재능 육성 사업은 관심 끊으라는 민영준. 과거 프랭크의 어린 시절. 미군 부대와 클럽에서 노래를 불렀던 프랭크의 모친. 어느 날 미국 정보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프랭크. 자신의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에도 고개를 돌렸죠. 그렇게 엄마에게 버려졌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온 프랭크. 이후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죠. 서로를 죽여야 하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보였고, 그렇게 살인병기로 길러진 프랭크. 나주가 좋은 엄마였다는 말과 함께 봉평과 미용까지 자식을 감싸려는 그들의 모습에 생각에 잠긴 프랭크. 어릴 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자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다음 지령이 도착하는데 그의 다음 타깃은 바로 장주원이었죠. 잠시 생각에 잠긴 그때 운행 중인 버스와 부딪힐 뻔한 프랭크. 상대방 버스 운전자는 바로 전교도였고, 그 순간 아버지의 기억 속 프랭크가 떠오르죠. 죄송합니다. 오늘 운행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분노한 궤도는 프랭크를 쫓았고, 그렇게 프랭크와 마주하게 되지만, 하지만 각성이 안 된 그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었고. Who are you?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를 처리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프랭크. 잠시 후 주원의 치킨집으로 향했지만, 하지만 배달 중이었던 장주원. 한참의 추격 끝에 배달 중인 주원을 발견했고, 그를 날려버린 프랭크. 그 이어 몇 차례 확인 사살까지 하는데, 하지만 초재생 능력을 보유했던 장주원. 너 나와.
10점 모으면 한 마리 공짜 서비스. 그래, 이 새끼 맞구나. 나주와 본평 진천까지. 리고다, 네가 한 짓이냐? You are next. 그래, 내가 구령포다.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죠. 그런데 아이가 정원부도 하겠다신 자신의 딸 휘슬을 떠올리며 폭발해버린 장주환. 결국 주환에게 밀려 목숨을 잃어버린 어중간했던 프랭크. 뒤이어 마크에게 경고를 날렸고 차량 또한 불태워버렸죠. 항상 핸드폰 충전하는 거 잊지 말고 수업 끝나면 바로 와. 오늘부터 야간 자율학습도 하지 마. 나 오늘 운동 2시간만 하고 야자 할 건데 편의점 갈래? 아니, 나 집에 갈 거야. 프랭크가 다녀간 뒤 엄마의 성화로 인해 휘수와 대화할 틈도 얻게 된 봉석. 미연은 경기를 늦추지 않았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수능 전날. 휘수? 자려고. 자신을 찾아온 휘수를 발견했고 그렇게 엄마 몰래 휘수에게 날아갔죠. 수능 전에 화이팅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맞나 망설이다가 왔지. 왜 망설였는데? 너 수능 끝날 때까지 나 안 보려고 했었던 거 아니었어? 아닌데? 너 학교 끝나면 맨날 체육관 갔잖아. 나는 엄마 때문에 집에 갔는데 근데 너는 나한테 말도 한 번도 안 걸고. 그랬구나. 잠시 후 커다란 돌을 봉석의 다리에 올려놓고 어? 아, 화이팅 해주고 싶어서 온 건 좀이고 이월 하려고 온 게 찐이야. 보고 싶었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휘주. 혹시나 봉석의 몸이 들까봐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나도 보고 싶어. 눈 온다. 수능도 끝났고 학기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파일 어디 있습니까? 국가자령 육성 사업 파일이 궁금한 파견직 교사 윤성우. 파일 관리자가 나야. 아직 학기 안 끝났어. 여전히 그를 경계했죠.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 체육관에 농구대 나사를 불어넣는데. 자, 수능이 끝났다. 자, 수능이 끝난과 동시에 니네들 체력도 완전히 끝났다는 거. 희수는 아직 실기 안 끝났으니까 저쪽에서 연습 열심히 하고. 수능이 끝난 학생들은 각자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고. 김봉석, 나랑 배드민턴 한 게임 하자. 자, 뒤에는 배드민턴 한 친구들 있고요. 그 옆에는 우리 귀염이 이란 쌤과 피구하는 친구들. 유튜브 콘텐츠의 진심인 한별. 그리고 실기 연습의 한창인 휘수. 아. 예스. 한 번 더. 누군가 풀어놓은 볼트로 인해 농구대가 떨어지고
순간 강훈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휘수를 구해냈죠. 너 괜찮아? 휘수를 구하려 했지만 모래주머니 때문에 날 수 없던 봉석은 무력감을 느꼈고 대박 말도 안 돼. 하지만 한별의 카메라에 좀 전에 모든 상황이 찍혀버렸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한별. 오케이. 강훈의 영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유출된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언론 유출도 전부 막았습니다. 우리 사업이 노출된 게 문제잖아. 조화자 불러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 얘들아 대박. 이거 봤어? 어, 봤지. 이거 완전 주작 같던데? 이건 저 정원고래. 정원고. 야 주작 아니고. 그 시각 주원과 미연 또한 영상을 보게 되고 자괴감에 빠져버린 봉석. 이슬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비행 연습을 시작했고 엄마에게 딱 걸린 봉석.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운동. 모래주머니는 어땠어? 이제 안 차요. 그딴 거. 왜? 지겨워! 지겨워 죽겠다고!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표출했고 내가 왜 맨날 소극적이고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자신감 없고 항상 사람들 눈치 보고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나는 내 성격이 너무 싫어. 봉석이 어릴 때부터 미연이 가장 많이 했던 말. 하지 마라. 뛰지도 날지도 말라며 그냥 가만히 있으라 말했던 미연. 나도 이제 구할 수 있었어. 자신을 억압하는 엄마에게 나는 날고 싶단 말이야 엄마. 너는 이 아빠 따로 되고 싶어서 그래. 엄마는 내게 단 한 번도 아빠 얘기를 하지 않았었다. 내가 늘 꿨던 꿈. 봉석의 꿈은 꿈이 아닌 그 꿈은 기억이었다. 바로 자신의 아빠 김두식과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던 것. 아유 봉석아, 아이고 여기서 뭐해? 응? 과연 그들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한편 강훈의 영상을 확인한 북한 보위부장. 남조선으로 가라. 김덕윤에게 지령을 내리며 남조선으로 보내는데.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남기리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1987년 인도양 상공을 날던 비행기. 하늘에 구름밖에 볼 게 없을 텐데 계속 보고 있네. 엄마, 아빠, 구름 속에 뭐가 있어? 응? 저기 사람. 비행기에 접근한 김두식. 어떡해? 어, 기장님,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 혹시 아닌가요? 일단 관제센터에 알려. 네. 폭탄이 있다며 착륙하라고 경고했지만 하지만 비행기의 폭발을 막을 수는 없었죠.
이미현 24세 안교 창설일에 최연소 합격. 그녀는 모든 실기평가에서 만점을 받았고 일반인보다 월등한 오감의 소유자였죠. 첫 작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시력을 많이 잃었네. 부상으로 인해 사무직으로 전환된 것. 아깝네. 2년 전 갈매기 작전 실패로 블랙 요원이 되지 못한 이미현. 일로 와봐.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하나 맡기겠네. 우리 안기부 최정예 블랙 요원. 그에게 조만간 극비 임무가 주어진다. 문산의 사상검증이 필요하다는 민영준. 김두식에 대해 어떤 걸 알아내면 됩니까? 김두식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의 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게. 그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라며 지시를 내렸죠. 왜 접니까? 자네가 여기서 질 반반하잖아. 얼굴이 미모도 무기야. 자네도 한때 현장 블랙을 꿈꾸지 않았나? 잘생겼네. 아가씨 매춘가? 5층갑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네. 아, 김두식은 월 1회 본청에 와 신변 보고도 하고 사격 연습도 하러. 그걸 주 1회로 늘릴 거야. 정보전략팀 이미연입니다. 두식이 본청에 도착하는 시간을 미연에게 알려줬고. 상황을 만들어 모든 게 자연스러워야 하네. 정보전략팀 이미연입니다. 정보전략팀 이미연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위장하기 위해. 정보전략팀 이미연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네 알아서 잘해봐. 두식의 주변을 스치며 자신의 존재를 인지시켰고. 정보전략팀 이미연입니다. 그렇게 미연의 작전은 서서히 먹혀 들어갔죠. 드디어 그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이미연. 앞으로 신변 보고를 주 2회로 늘린다. 한 달에 한 번의 신변 보고를 주 2회로 늘린 민영준. 할 얘기가 있으니까 구령포는 안고 문산 나가보게. 항상 문산과 붙어다니는 구령포를 따로 들여놓기 위해. 아, 그 전에 임무 수행 중에 잘못 선결권이 너무 많았어.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민영준. 여전히 미션을 수행 중인 이미연. 두식이 다가오자 커피를 뽑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번 뵀죠? 예, 오가다 몇 번 뵀습니다. 정보관리국 이미연이에요. 김두식입니다. 미연에게 말을 걸고 싶었던 두식. 저 이미연 씨, 그 동전이 있습니까? 그가 동전이 있음을 알고 있던 이미연. 한 잔 뽑아드릴까요?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확신했죠. 계셔? 네, 계십니다. 네가 끓인 커피 맛없대. 물이나 끓여서 들어와. 정보관리국 명규. 가. 이미연이는 어떻습니까? 쓸만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미연이었습니까? 수많은 여직원 중 미연을 택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아이고, 근데 저희 팀에는 뭐 이미연만큼이나 충분히 반반하잖아. 사실은 이미연이가 임무를 망칠까봐서 그렇습니다. 이미연이 블랙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알아. 갈매기 작전. 알고 계셨습니까? 개 잡는 일에 닭 쓰는 거야. 사실 두식을 잡기 위한 도구로 쓰려는 민영준. 모두가 퇴근했지만. 민 차장의 지시를 기다린 이미연. 정보전략팀 이미연입니다. 두식이 오는 시간에 맞춰 등장한 이미연. 아, 놀래라. 총 뽑을 뻔했네. 왔습니다. 아가씨 자주 보내. 몇 층가? 5층가. 응?
5층. 저 들어드릴까요? 어? 서류가 많이 무거워 보입니다. 어, 저 당연 올라가 옮겨드리고 갈게. 저, 아이씨. 나 동전 있습니다. 자판기 1층에 있는데. 가시죠. 그렇게 함께 커피를 마시는 두 사람. 며칠 후. 먼저 올라가. 아니, 이제 뭐가 이렇게 당연해. 아버씨, 아니, 이게 무거워? 응, 무거워. 주원은 반말하는 미연이 거슬렸죠. 아, 내가 이런 거 지적하는 타입이 아닌데, 어? 이거 그냥 딱 봐도 내가 아가씨보다 나이도 많고. 응, 맞아. 네가 나보다 8살 많더라고. 아, 아니, 이쪽이 나한테 반말한다고 아가씨까지 헷갈리면 안 되지. 이쪽은 내 선배거든. 이곳, 여기는 분명히 계급이 있는. 너 57기라매? 54기. 미연이 선배였던 것. 나 최연소 수료자였어. 민 차장이죠. 이미 미연이 접근한 이유를 알고 있던 두식. 역시 알고 계셨네요. 김두식 씨는 언제부터 아셨죠? 그 들고 다니는 서류가 매번 같았으니까. 차장님, 응? 그럼 남영동 사건에서 저희 빠지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에 미소를 짓는 민영준. 미안합니다. 민 차장님이 하달한 임무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동안 미연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던 두식. 또한 그에게 끌렸던 이면. 자, 만나게 되세요. 고맙습니다. 작전은 실패했지만 돈가스 데이트를 즐기는 두 사람. 모르긴 몰라도 한 20년 후쯤에는 이 집 때문에 남산이 아주 돈가스로 유명해질 겁니다. 아니 진짜 뭐 소스에 무슨 비법이 있는지. 두식은 이곳의 소스를 유난히 좋아했죠. 버터에 케첩, 설탕, 간장, 후추, 식초, 양파? 사과가 들어가네. 오감이 발달한 그녀는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모두 알고 있었죠. 그나저나 작전에 실패해서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작전 망친 게 처음도 아니고. 김두식 씨도 작전 실패해본 적 있지 않아요? 딱 한 번? 2년 전 갈매기 작전 실패를 자신의 자책으로 여겼던 이미연. 혹시나 말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 작전 실패는 잊으세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의도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아 선배, 아 뭐 하느냐 그렇게 늦어요. 선배라길래 나 부르는 줄 알. 1992년 갈매기 작전. 통발 설치 완료. 작전 지시를 맡은 마상구. 그는 연변의 휴미트들을 한자리에 모았고 모든 갈매기들은 위치로 녹슬이는 대기 바랍니다. 남북이 진행하게 된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상황에 갈매기 작전에 들어간 안기부. 그래 잘한다. 뭐 아직 수습이긴 하지만 모든 과정을 월반한 수석이랍니다. 수석. 이번 작전만 성공하면 정식 불량요원이 될 수 있었던 이미연. 내가 지시하는 휴멘트에게만 흑차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흥차를 지급합니다. 2번 탭을 9시, 흑차. 4번 탭을 3시. 7번 탭을 12시, 흑차. 그들이 마시는 차에 약을 타 이중간첩을 색출하려는 계획이죠. 그럼 이제 작전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는 겁니까? 작전 시작. 그런데 차를 마신 사람들은 모두가 쓰러졌고 여기에 이 흑차를 먹은 사람들이 이중 휴민트였던 겁니까? 하지만 그건 아직 모르지. 근데 곧 알게 될 거야. 흑차 황차에 상관없이 모든 차에 약을 넣었던 마상구. 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북한과 내통하는 이중 휴민트란 말입니까? 북한 쪽이라고는 안 했는데. 이런 건 꼭 내부에 있더라고. 황차와 흑차 중 어떤 차인지 모르니 일단 모든 차를 마시지 말고 눈치껏 행동을 하고 있겠지. 차를 마시면 안 된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자가 이중 휴민트고 그 정보를 준 자가 내부 간첩 새끼겠지. 이보교! 박과장! 이 약속과 다르지 않소! 맞네? 너네? 마상구는 잔인한 인물이었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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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차를 마시지 않는 자들을 모두 처리하는 마상구. 휴미트들을 싹 다 잡아죽이려고 일부러 그런 말도 안 되는 개같은 작전을 썼어! 상부의 목적은 이중간첩의 완전한 제거였죠. 움직이면 죽는 거야, 어? 근데 내가 이런 걸 존나 잘 찾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놈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우리 임무다. 알겠나? 네! 알겠어! 네! 간첩 동무들 꼭꼭 숨으라고. 에? 나한테 걸리면 죽는 기야. 떨고 있는 남자 눈이 마주친 이면. 차마 글을 쓸 수는 없었죠. 너 저 최루탄 하나 더 까봐라. 최루탄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지만 차마 학살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이면. 야 이 탁대가리야 그가! 최루탄이 아닌 성광 포옹탄을 던진 이미야. 그렇게 연회장이 연기로 뒤덮인 사이 차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일제히 도망치기 시작했고, 당신들 차례! 간첩 새끼들 도망간다! 독수리! 독수리 뭐해 새끼야! 간첩 새끼들 다 도망가잖아! 도망치는 간첩들을 죽이라며 독수리에게 지시한 마상구. 김규식을 이렇게까지 검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87년 여객기 폭파 사건 말고는 실패한 임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임무가 아니어서 김규식이 단독 행동이었지. 아니 그러면 김두식이 실패했다던 단 하나의 임무는 뭐였습니까? 미연을 두식에게 접근시킨 이유. 통벌이 풀리는 바람에 목표물들이 다 빠져나갔어. 그 난리통에 갈매기의 뒤를 바치는 독수리까지. 그 독수리가 바로 갈매기 작전의 외부 저격수. 독수리! 독수리 뭐해 새끼야! 그 독수리가 바로 김두식이었고, 미연의 행동을 지켜봤던 두식은 상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것. 김두식 씨 말이 맞아요. 의도된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두식의 조언대로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자책하지 않기로 한 미연. 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걸 알았으면서도 왜 나를 피하지 않았죠? 얼굴 보고 반했습니다. 의도적 접근이란 걸 알았지만 자신의 감정은 숨길 수 없었던 김두식. 정보전략팀 이미연입니다. 민차장님이 찾으십니다. 미연을 불러드린 민영준. 돌으셨습니까? 아, 커피나 한잔 하자. 김양 물 좀 받아와. 아, 커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물이나 받아와. 비서가 타주는 커피가 입맛에 맞지 않는 민차장. 너 좀 냅둬. 너 시키는 일이나 하고. 아, 죄송합니다. 어찌저건 자판기보다도 쓸모가 없냐. 쓸모없는 놈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 가뜩이나 안 기분에 조직 통폐합돼서 우리 부서 인원 줄여야 되는데 말이야. 아니 정부가 연속성이 있어야지. 문민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민영준. 좋네. 일은 잘 진행되고. 민 차장은 두 번의 실패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전 갈매기 작전에 실패했던 이미연.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두식의 사상 검증 작전에 실패하게 되면 폐기될 운명이죠. 실패하지 않은 걸로 하죠. 작전에 성공한 척 그를 속이자는 두식. 왜죠? 그래야 미연 씨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네가 보기에 김두식은 어떻든가?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두식의 비밀을 미연이 알아내길 원했던 민영준. 그 외에 뭐 특별한 건 알아낸 거 없고. 어떤 걸 말씀이십니까? 김두식의 비밀을 모르네. 김두식이 아직 자네한테 마음을 열지 않았단 뜻이야. 그리고는 두식과 더 가까워지라며 요구했죠. 매번 야단을 맞는 민 차장의 비서 김양. 커피랑 프림 두 스푼에 각설탕은 3개 넣어요. 네.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어요. 신발도 낮은 굽으로 신고요. 혼자 힘들죠. 힘내요.
나도 여기서 혼자예요. 감사합니다, 이 조사님. 회사 생활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죠. 미술이. 미연의 직속 상사인 영규. 다녀왔으면 나한테 보고를 해야지. 개인 면담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요원 출신이라도 자리를 비웠으면 직속 상사한테 업무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 차장에게 디렉터를 보고해야 한다는 미연. 자, 오케이. 미쓰리, 나와보세요. 그녀를 깎아내리기 위해 일부러 미쓰리라 부르는 여운규. 재직 책임 분석관이고 재직급은 6급 주사입니다. 이미연 씨, 또는 이주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일 봐. 미쓰리. 그날 밤, 밀린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하게 되는데... 미연을 찾아간 두식. 김두식 씨? 여기 5층인... 네? 하늘을 날아요? 예. 배달입니다. 날은 돈가스. 며칠 전 돈가스 데이트를 즐기던 두 사람. 아, 이 집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심야 영업도 한다네요. 돈가스도 배달되면 참 좋을 텐데. 아, 언젠간 이 모든 음식이 배달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막 한 그릇도 배달해주고. 모르긴 몰라도. 이현 씨는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내 차는 흰색이에요. 일부러 흰 차 샀어요. 하얀색 좋아하셨구나. 언젠간 보여드리고 싶네요. 눈 내리는 날 하늘을 날며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니요, 전 보라색 좋아해요. 보라색. 아, 그거 알아요? 보라색 좋아하면 미친년이래요. 아, 미친년이셨군. 평소 냉정하고 과묵했지만 미연 앞에서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던 두지. 아, 놀랐다면 미안합니다. 다시 현재. 나름 이벤트 같은 거 해보고 싶어서. 자신의 비밀을 알려준 두식. 장국은 보온병에 담아서 뜨거우니까 조심히. 그녀가 야근할 때 먹고 싶다던 돈가스를 전해주러 왔던 것. 고마워요. 예. 아니, 김두식 씨 비밀을 알려줘서 고맙다고요. 맛있게 먹어요. 이거 언젠간 보여드리고 싶네요. 눈 내리는 날 하늘을 날며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게 농담이 아니었네. 뛰어난 시력으로 아주 멀리 있는 물자까지 볼 수 있던 이미연. 남산터에 앉아 김밥을 먹는 두식의 기쁜 표정을 보게 되죠. 잘 먹었습니다. 항상 한 곳만 집중해서 쏘시네요. 안기부 최정의 불량요원 김두식. 은밀하게 침투해야 되니까 폐와 기관지 사이를 압박해야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 또한 불필요한 희생을 막고자 함이었죠. 안 놀랐어요? 뭐가요? 이렇게 부쑥 찾아와서. 미연이 놀라지 않자 당황한 두식. 난 청력이 좋아요. 지하 사격장에 총소리를 들었다는 미연. 여기 5층인데? 난 청력이 좋다고요. 아주 많이. 난 시력도 좋아요. 아주 많이. 난 지금 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죠. 만나 들어봐요. 너무 빨리 뛰네. 이러다 죽겠어요? 그동안 사람 대하는 게 어설펐던 두지.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마음은 진심임을 전했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두 사람. 동시에 두식의 몸이 떠오르죠. 며칠 후 미연을 불러들인 민영준. 김두식의 비밀이 뭐야? 아직 모르겠습니다. 미연이 거짓 보고를 올리자 임무를 종결하지. 작전 종료를 지시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미연에게 임무 종결시키셨다고요? 과거 갈매기 작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두 사람. 이미연은 모든 훈련 과정에서 안기부 창설 이래 최고 득점자야. 그런 걔가 삼광탄하고 최루탄을 헷갈렸다. 이미연이가 자기 경력 망칠 걸 감안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그런 인간 또 있었잖아. 누구야?
김두식이 두 사람에게서 싸구려 휘몰아짐을 보았다며 그 철두철미한 김두식이 왜 실패했을까? 정말 실패였을까? 김두식은 블랙이야. 누가 접근하면 제거하거나 상부에 보고해야 하거든. 미안하더라고. 김두식이가 이면한테 빠졌네요. 한쪽만 빠져서 엮인 게 아니지. 둘이 동시에 빠져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면도 김두식한테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어디 보자. 괜찮네. 그게 됐어. 거짓말을 하더라고 나한테. 근무수칙을 어기면서까지. 커피를 내오던 비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거짓말한 걸 봤대요. 면의 거짓말이 탄로 났음을 알려주죠. 그럼 비서의 말에 영구의 방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 미연 무식과 많은 대화를 했던 커피 자판기로 향했고 그 자판기 안에는 교정장치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것. 무슨 뱃도 너 시키는 일이라고. 이 작전 계속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모두 감시했던 민영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작전의 끝은 복귀야. 내 김두진 가족이 없이 혼자라. 복귀하지 않거나 아예 잠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일을 맡기 불안했어. 하지만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 돌아와야 할 이유가 생겼고 미연이 두식의 인질이 되어버린 것. 이혜성 1941년생 아내와 사별 후 뇌경색으로 8년째 요양 중 현거주주 양평요양병원 공무원 직계 가족에 의한 의료혜택에 있는 국가지정 보훈병원 의료비 요양비까지 웬만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될 텐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공무원이 얼마나 다행이야. 요즘 야근 때문에 통 못 뺐지. 아버지 국가가 잘 보살펴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내 앞으로 쭉 지켜보겠네. 그녀의 부친을 언급하며 아파해 오는 민영준. 문상, 이건 극비무다. 그에게 비밀 임무를 지시한 민영준. 나는 그를 기다렸다. 미연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두식을 기다리는 것뿐. 열흘이 넘게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그리고 7월 9일 중국발 미확인 첩보가 안기부 내부를 휩쓸었다. 남북 정상회담이 보름도 안 남은 시점에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것. 북한기로 사망! 이사! 이사! 미확인 첩보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북한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사실 김일성을 피살하라 지시한 건 민용준이었고. 심근경색. 왜 피살이 아니야? 왜 김두식이 복귀 안 해? 북으로 향했던 두식의 소식이 끊겨버린 것. 이 사건 문산의 단독 행동으로 보인다. 간부들을 모은 뒤 두식을 모함하는 민영준. 문산의 최종 행적은 7일 밤 22시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열쇠는 문산이 쥐고 있습니다. 상부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김두식이 북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당사자가 잠적했어. 그럼 이 새끼부터 잡아와야지. 지금 무슨 일의 순서를 따져. 니들 조직 있는데 총동원해서 당장 이 새끼 잡아와. 그렇게 안기부 전체에 적이 돼버린 김두식. 그리고 그해 1994년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되었다. 나는 자꾸 하늘을 보는 버릇이 생겼다. 모두가 이 더위가 끝나길 바랬다. 모두가 비를 기다렸다. 나는 그의 인질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면을 찾아온 두식. 이곳에 오면 안 되지만 죽을 것 같아서요. 그녀가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았다는 두식. 하지만 미연의 집 주변엔 저격수들이 포진해 있었고 그는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가 위험해진다. 그가 내게 했던 모든 농담은 진심이었다. 아니 사랑이었다. 안기부 조직에 의해 진압되는 두 사람.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1990년 울산. 구역 싸움으로 인해 나이트클럽에 모인 건달들.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뒤늦게 도착한 조직원 한 명. 선생님! 오셨습니다! 와, 이리 늦었나? 또 길 못 찾았기나. 하나, 길 봐라. 네 뭐고? 어? 일명 괴물이라고 불리던 장주원. 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한 몸뚱이밖에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린 장주원. 나이트를 넘기라며 양도계약서를 건넸고. 뭐고 이게? 사인. 누가 여 묵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울산 조직의 두목 재성. 이대로 무사할 것 같나? 사인. 괴물 같은 새끼. 그렇게 울산을 접수한 장주원. 액션. 계약서를 큰형님인 광진에게 넘겼고.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햄 좋게 하십니까? 된다. 장주원 옆에는 그의 오른팔인 민기가 있었죠. 아이고 마. 우리가 이 포항에 제가 보고서 시작해가 경주 접수하고 울산까지 이 기내려온 게 다 우리 햄 덕분 아닙니까 형님? 어? 뭐 괴물 딱딱하면 다 급박 죽어버리시지 뭐. 니네 별명 갖고 놀리는 거지? 아니 형님. 니 뭐라 했지? 양덕동 저팔계인데. 저팔계? 신기네. 그러던 어느 날. 오셨습니까 형님? 아, 감사합니다. 울산 조직의 두목 재성에게 비위를 마치고 있는 큰형님 광진. 아 이게 뭐야? 울산을 접수했다고 생각했지만 큰 착각이었죠. 형님, 아 이게 우회된 겁니까? 아 좀 씨, 저 비리한 새끼를 우회하면 좋노. 근데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 모르겠지? 넌 뒤진다. 끼지 말라겠다. 신디 닥치라! 형님! 야, 일단 좀 나가 있어라. 저 이따가 민기 불러가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아 형님! 나가라고. 주원아, 네 형님 말 잘 들으래. 우리는 어차피 울산 못 먹는다. 울산 조직의 제안으로 합병하기로 했다는 광진. 합병? 협약? 뭐뭐 우리가 뭐 기업이가? 아, 울산이랑 포항이랑 사이즈가 다르다고. 아, 뭔 사이즈? 아, 뭐긴 뭐겠노, 임마. 돈 사이즈지. 형님, 결국 돈이었나? 그럼 돈이 아니고 뭐겠노? 그간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장주원. 돈에 좀 넘어가면 안 되나? 돈과 조직을 바꾼 그를 이해할 수 없었죠. 며칠 후.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어느새 관리부장이 돼 있는 민기. 네 밥 묻나? 아이고 저지 그 저 아들하고 그 점심을 늦게 먹으시고. 예. 반갑게 맞이하는 척 했지만. 이 가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일 묻나? 뭐 예. 식사 맛있게 해서. 온갖 핑계를 대며 그를 돌려보냈죠. 아이고. 맞다. 네 여기서 뭐하노? 이 괴물이 내려다 기억해주네. 영광이네 영광. 너 좀 먹고 싶나? 뭐라카노? 네 한 번 더 못 먹으려면 뒤진다. 없으로 돌아온 빠따를 보자 경고를 날렸고. 와... 저거 지 개찌그레 된 거 좀 모르네 저거. 자신이 팽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주원. 얘 먹었습니까? 아, 왔나? 웬일이고 연락도 없이. 돈에 조직을 팔고 재성을 깍쓰지도 않은 광진. 여 들어와가 니도 같이 한잔하자. 전두라 아직도 뻣뻣하네. 도저히 안 되겠는데 웃자지 광진아. 죄송합니다 형님. 각! 형님 소리! 봐봐봐 형님 소리가 뭐 어때서!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니 하나 때문에 이제. 난 뭐한다. 저 새끼가 보낸 쫄따구들한테 내 노상 갈맞던 거 잊었나? 니는 안 아프잖아 이씨. 니는 어차피 괴물이잖아. 그의 태도에 실망한 주원은 업소를 나왔고. 아이고 마, 힘들려.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술자리를 만든 민기. 아이고야, 이 뭐 개복치 뭐 한 사발이 끄덕 나쁘네 이게. 안주, 힘. 크림도 안주. 잠시 후. 아, 주원아, 니 뭔 맛으로 술 먹노? 암만 마셔도 안 취하네. 아, 오늘은 술 좀 받는 것 같은데. 형들 뭐 어지러워요? 예? 이 민기 여 새끼도 말 컸네. 아이, 형이요. 민기 말 컸다 아닙니까? 형님이 민기자 관리부장도 시키셨으면서
에? 지금 이게 뭔 소리고? 그 순간 아유, 형님! 동시에 쓰러져버린 두 사람. 형님들이 왜 이러지? 사실 두 사람에게 약을 먹인 민기의 함정이었던 것. 혜미야 임마 이거 깨는 것 같은데. 어?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주원 앞엔 우산 조직의 두목 재성이 있었고. 오 깼네 깼어. 민들아 진짜 괴물 맞네. 하나 밀어라. 예! 야 가자! 이 나가면 뒤진다! 하지만 차 안에 광진과 묶여있는 장주원. 광진이! 라이소! 아가 그런다고 깨겠나? 나는 이처럼 괴물이 아니잖아! 제발! 광진님은! 살려주시소! 자신의 형님을 끝까지 지키려던 장주원. 진짜 억수로 안타깝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합병? 해병? 그거 내가 제안한 거 아니다. 이거 형님! 광진이가 내한테 제안한 게다. 이미 장주원의 능력을 알고 있던 광진. 아, 먼저 건드린 게 누군지 아나? 바로 너그 포함놈의 새끼들이야. 지금 병원 신세 지고 있던 아들은 광진이가 보내가 여화가 담가진 거고. 의리파 장주원을 칼바지로 내서 울산을 치료했던 광진의 계략이었던 거. 한번 보자. 그러면 그거를 누가 질렀을까? 민기. 두 사람을 지키고 두목이 되고 싶었던 민기. 그놈아 아까 그 카드야? 니를 쓰셔도 안 되고 뭔데로 뽀사도 안 된다 카드. 니를 제일로 잘 알고 있다면서 밝혀지더라고. 니를 뒤지게 할 제일 확실한 방법이 애기라 카드. 민기가 재성에게 말해 수장시키는 방법을 택했던 것. 잘가 그래 쫙가자. 결국 믿었던 형님과 동생에게 배신당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하지만 잠시 후 자신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결박을 풀었고 자신을 이용한 그를 뒤로 한 채 탈출에 성공하죠. 그 길로 나이트를 찾아갔고 재성과 그의 조직원 모두를 쓸어버렸지만 자신을 따르던 민기를 차마 없애지 못한 장주원. 감사합니다 형님! 하지만 끝까지 아부만 하는 그가 꼴보기 싫었고. 그놈의 형님 소리. 안녕요. 그의 입을 찢어버린 뒤 조폭 생활을 청산한 장주원. 6개월 뒤 그게 어떻게 구급차 119. 아이씨. 어이. 저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저, 어이. 예? 네 음주운전 했죠? 네. 합의해 줄게. 아니 근데 이 지금 이 발목이. 어, 안녕하세요. 30회. 합의 봅시다. 자신의 몸을 이용해 합의금을 받아낸 뒤 근근히 버티고 있었죠. 인천의 플러스 모텔에 장기 투숙 중이었던 장주원. 야야야야 잠깐만. 그러던 어느 날. 야 내가 커피만 마시자고 널 불렀겠냐? 엄지다방의 황지희가 커피 배달을 오게 되는데. 끊는다니까 착해? 아 드럼 변태 새끼. 야 꺼져. 얘는 그러고 보니까 커피 팔러 와서 오빠 소리를 한번 안 하네. 오빠 같은 소리 하네. 오빠 소리 들으려면 네 여동생한테나 부탁해. 옆방에 개진상에게 걸린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야 내 커피값 만 원 내놔. 뭔 소리야 그걸 왜 돌려줘. 장난하냐? 그러면 커피 한 잔에 만 원이나 하겠냐? 반말하지 마. 나이 어린 새끼가 나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배달 다닌다고 사람 무시하지 말아. 개만도 못한 새끼야. 개새끼도 지 먹던 밥그릇은 발로 안 찬다. 하지만 엄청난 말발로 진상남의 뼈를 때리는 황씨. 그리고 며칠 후 밤마다 방불 켜두던데 뭐해? 일찍 자면 안 돼? 전기세 많이 나가. 애씨 잠깐만요. 하지만 몇 호자? 또다시 커피 배달 중인 그녀와 마주쳤고. 413호네. 근데 너는 왜 맨날 나한테 아줌마라고 하니? 딴 애들은 이모 아니 언니라고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언니는 무슨. 카운터 숙박부를 보게 된 장주원. 그녀가 엄지다방의 황씨라는 걸 알게 되죠.
아저씨. 주원을 기다리고 있던 황 씨. 거기 피 묻은 거 알아요? 아, 압니다. 어, 아는구나. 그렇게 오며 가며 안면을 뜨게 된 두 사람.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네, 죄송할 거 없어요. 같이 부딪혔는데 꼭 드라마 한 장면 같네요. 드라마는 그런가요? 레슬링이나 보니까 뭐 아시나. 벽이 좀 얇지요. 나 아저씨 몇 살이에요? 다방에 다니는 자신에게 존대하는 그가 신기했죠. 저, 나이 안 맞습니다. 한 40은 대배는데. 자신의 아저씨 취급하는 그녀의 말에 상처받은 주원. 숙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차에 치인 장주원. 그런데 뺑소니를 치고 달아난 차량. 뺑소니! 뺑소니! 야! 뭐야? 뺑소니? 때마침 배달 중인 황 씨와 마주치게 되고 쫓아가자 봐요. 아직 멀리 못 갔을 텐데. 함께 잡아주겠다고 했지만 뭐야? 뭐 포기? 하지만 금세 멀쩡해진 몸으로 인해 깽값도 못 받을 상황. 저기 그 새마을 금고 가는 길 알아요? 아, 자유시장 앞에 있는 거? 거기 왜요? 거기 가면 숙소 찾을 수 있을 텐데. 플러스 모텔? 길치예요? 길치였던 주원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알 수 없었고 저 십자가만 보면서 쭉 가다 보면 여보야 뭔 생각해요? 지금 내 말 들었어요? 예. 십자가 보고 가다가 삼국 슈퍼 사거리 자유시장. 어, 수고. 하지만 황 씨의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래 삼국 슈퍼.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죠. 그렇게 하염없이 숙소를 찾아다니던 장주원. 결국 길을 잃고 말았죠. 잠시 후 다시 마주친 황지. 여태 여기서 길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게 언젠데. 그녀를 보자 어, 울어요? 결국 눈물이 터져버렸고 길을 못 찾기 싫다. 단순히 길을 잃어서가 아닌 앞으로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해 슬펐던 장주원. 왜 이래 다쁜 사람이. 나는 늘 가장 쉬운 길을 택했었다. 그 시각 괴물이 있다는 소식에 민기를 찾아온 민영준. 그래 얘기 잘 들었다. 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한 발 늦었어. 그를 통해 장주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네 조직을 총동원해서 그놈을 잡아봐. 잡아오면 범죄의 전쟁에서 이 구역은 내 빼줄게. 진짜입니까? 내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어. 과연 주원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 큰 어른이 우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황지. 그를 플러스 모텔까지 데려다주죠. 그날 이후 황씨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408호 엄지다방 커피 배달 부탁합니다. 면도를 하고 황씨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장주원.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황씨를 기다리는데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오빠 설탕 몇 숟갈 넣어? 기다리던 황씨가 아니었죠. 오빠 나 씻어? 네? 그거 마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거 아직 뜨거운데? 입천장 다 됐겠다. 뜨거운 커피를 원샷 때리고 또? 408호 총각 아주 힘이 넘치나 괴물 같은 놈. 역시나 황씨가 아니었죠. 또다시 배달을 시킨 주원. 그리고 드디어 커피 배달 시켰죠? 네. 몇 번의 노력 끝에 드디어 황 씨를 만날 수 있던 장주원. 그날은 델타 주소 고마웠습니다. 너무나 기다렸던 그녀이기에 주원의 설레임은 커져만 갔고. 그쪽도 한잔 하시지요. 많이 해보셨나 보네. 여기 산 지 좀 됐죠? 남자 혼자 오래 살았다면 방치고 깨끗해서 물어본 거예요? 사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무협지 좋아하나 봐요? 저 싸우는 얘기죠? 그러자 엉뚱한 말을 하는 주원. 무협지는 결국 다 멜로예요. 좋은 사람이 이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끝나요. 네, 그래요. 평소 패소공포증이 있던 주원은 항상 TV를 틀어놓았죠. 저도 싸우는 거네. 치고받고 싸우는 게 뭐가 좋다고. 게임 끝났네. 아닙니다. 헐크 호건이 이길 겁니다. 헐크? 그 녹색 괴물 헐크요? 아니요. 헐크 아니고 헐크 호건이에요. 다르구나. 나는 헐크 좋던데. 괴물처럼 생겼어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쟤는 저러다가 끝에 가서 무조건 이깁니다. 무협지에 프로 레슬링 얘기를 하는 것이 다였지만 저렇게 맞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 끝났네.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좋았던 주원.
기축과 끊겠습니다. 알았어요. 먼저 씻어요. 주원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라 제 얘기만 좀 하자고요. 하지만 남자들의 목적을 수없이 봤던 황 씨.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뭔 돈까지 줘가면서 얘기야. 아, 저 정말로 커피 마시면서 얘기... 안 해. 앞으로 커피 마시고 싶으면 와서 먹어요. 저 옷 차려갑니다. 저 둘째 맞습니다. 그 또한 별다를 거 없을 거라 생각하고 돌아서는데 그쪽 보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가지런히 정리된 자신의 신발을 보고 돌아갔죠. 시간이 걸렸다? 티켓 끊고 이야기나 나누자고 해서 그냥 나왔어? 남자들 다방 레지만 보면 사연 물어보는 로맨티스트 눈이 지겨워 진짜. 그럼 커피 마시면서 뭐 했는데? 무협지 얘기, 프로레슬링 얘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무협지가 아니래. 멜로 소설이래.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그가 궁금해진 황 씨. 다방 내지가 아니라 너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그녀의 마음을 눈치챈 사장. 애들 다 408호 갔었는데 가자마자 바로 왔거든. 멜로 왔네. 그렇게 주원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된 황 씨. 플러스 모터로 커피 하나? 다녀올게요. 아니야. 너 안 가도 돼. 그날 이후 주원의 전담이 된 황 씨. 왜 안 물어봐요? 에? 넌 어쩌다 이런 일 하게 됐니? 왜 이런 일을 하고 사니? 이유가 있었겠죠. 덤덤이 자신만을 봐주는 그가 좋았고 그렇게 며칠 후 408호! 방값 밀린 거 알지? 장방은 선불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황 씨가 배달 왔다는 사실을 장부를 통해 알게 된 장주환. 또 그러면 방 뺄 거야. 그런데 황 씨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되고 하지만 403호의 문은 잠겨 있었죠. 지난번 403호의 진상남이 황 씨를 지명해서 부른 것. 티켓 한 장 값으로 황 씨를 상대하려 했던 것. 그녀가 위험에 빠진 그 순간. 뭐야? 누구야? 황 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주원이 헐크처럼 등장했고 저 아저씨가 뭘 하겠지? 예 죽여버린 오지마! 잠시 후 그들 모두를 모텔 창구에 가둬버렸죠. 네 조용히 정리하고 곧 나갈 깁니다. 그동안 빌린 방세를 내놓으라며 틱틱거리던 여관 주인 도는 곳 들겠습니다. 괜찮아요. 한순간에 순한 양이 돼버렸죠. 엄지다방이죠. 황 씨, 괜찮습니까? 아, 헐크 씨! 일단 치료받고 링겔 맞겠어요. 황 씨, 이름이 뭡니까? 지혜예요. 황지희. 그제야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된 장주환. 그런데 그날 밤 주원의 곁들린 403호의 진상남이 탈출에 성공했고 그새끼내 구역에서 훅까지 잡아. 인천의 조폭들을 끌고 온 403호 진상남. 내가 누군지 알아? 인천 놀게 봐주고 놀게야! 무슨 게? 이런 그의 옥수수를 털어버렸고 형님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일대 다수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벌어지죠. 하지만 무한 재생 능력의 장주원. 그들은 주원의 상대가 되질 못했죠. 그렇게 인천의 놀개파를 모두 처리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이고 야구네 내 기억하나? 형님 그거 도대체 몇 명이나 온 겁니까? 한 100명?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배민기. 아니 근데 요즘 이렇게 많이 몰려다니면은 경찰 들어오고 요즘 범죄의 전쟁 막 요 옆에 높으신 연방이 있어서 괜찮다. 민영준 또한 그곳에 와 있었죠.
맞다. 뭐하는 새끼들아, 빨리빨리 안 들어가! 네! 조금 전 4층에서 떨어진 건 빠따의 옷을 입고 떨어진 장주원이었던가. 우리 수가 너무 많아 몸을 피했고 이윽고 추격전이 벌어지죠. 저게 그 괴물이야? 아, 예, 예. 그까지 밀어붙여. 죽여도 괜찮다는 민영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 다녀온 황지. 플러스에서 전화 왔었어. 지명? 아니, 408호 헐크. 자신을 기다린다는 생각에 전화를 했지만,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죠. 삼북동 쪽에 아예 못 들어가 경찰이 쫙 달렸어. 잠깐만. 그가 위기에 빠진 것을 직감했죠. 한편 깡패들을 피해 달아나던 장주원. 차량을 샌드위치시켜 주원을 밀어붙였고 그 순간 차량은 폭발했지만 주원은 멀쩡했죠. 괴물이 필요했던 안기부 민영준. 자네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판단 기준은? 인성 따윈 필요 없어. 우리 괴물이 필요한 거니까. 점점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갔고. 자네 끝까지 지켜보기만 해. 괴물이 아니면 죽어야지. 주원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문산을 투입시켰죠. 그 시각 주원을 찾아다니던 황지. 맨날 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다행히 그와 마주치게 되고. 빨리 가요. 모른 척하고. 새우새끼 잡아라. 그냥 가요. 가기 전에 안 가. 나 이 사람 애인이다. 전환도 잡아라. 빨리 잡아. 그리고 주원을 태워 달아나는데 성공하죠. 무슨 짓을 할 건 숨어 있다가 나 때문에 들킨 거 맞죠?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자책하자. 지금이고. 내가 예전에 한치 때문입니다. 살인도 했어요. 자신의 과오를 털어놓는 장주원. 그리고 주원의 손을 꽉 잡은 황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순간 폭풍무리의 차량이 나타나 그들을 날려버렸고,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감싸는 장주원. 준씨, 준씨. 돌진하는 차량에 뛰어들었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절벽으로 떨어져 버렸죠. 잠시 후 차량에 깔려있는 주원 앞에 나타난 민기. 애니와! 마 주원아 이 새끼야! 여여 포경꾼들에 나 빌려하십니다. 아니 옛날부터 진짜 궁금했다 아닙니까? 어? 주원의 머리를 관통하며 중리하며 비아냥거렸고. 잘 거야. 예? 잘 거야. 그리고 그때 내도 괴물이야! 모든 걸 지켜보던 두식이 민기를 처리했죠. 민영준의 지시를 무시하고 상황에 개입한 문산. 예, 실전에 배치된다. 6개월간의 훈련을 수료한 뒤 조국에 공을 세워서 개인의 과오를 덮도록 하게. 블랙 요원으로 발탁된 장주원. 요원 훈련 마쳤고 오늘부로 육국에 배치됐네. 앞으로 자네하고 함께 일하는 거야. 자신을 구해준 두식과 파트너가 되었고. 아, 이쪽은 암호명 문산. 자네 고향이 어디라 그랬지? 포항 구룡포입니다. 그들의 고향을 암호명으로 정했죠. 자네 두 사람 서로 본명 알 필요도 없고 불러서도 안 되네. 이쪽 문산의 직급은? 아니 뭐 같은 뭐 부류끼리 그냥 선배라고 부르게. 자네 이끌을 선임자 상급자니까 인사해. 아, 우린 위계가 확실한 조직이니까 경례를 붙여.
난 김두식이요. 하지만 자신의 본명을 알려주는 김두식. 잠주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 선배. 그렇게 서로의 통성명을 하게 된 두 사람.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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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후 엄지다방을 찾은 장주환.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지희씨랑요. 엄청 길치던데 잘 찾아왔네요. 길은 여전히 못 찾습니다. 지희씨 찾아온 겁니다. 로맨틱하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것. 1992년 러시아. 아, 오늘까지 강 박사 가방 비밀번호 알아내야 되는데. 아, 근데 무슨 작전이길래 장비를 다 입으시고? 에이, 작전은 무슨. 맨날 이렇게 멋진 야경 혼자 보는 게 미안해서. 김 선배 지금 뭐 하시는? 강 박사 동무, 비밀번호 빨리 말하죠. 강 박사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협박 중인 북한과 러시아. 조선에 돌아가면 그때 말하겠어. 섬 쳐죽었다. 야경 구경 다 했지? 에? 섬. 우리 매번 하던 대로. 나는 위에서 쏘고 장혁은 밑에서 구해. 에? 하던 대로 하라고. 아, 하던 대로. 둘. 작전 시작. 김두식! 야, 이 급하니까 말을 놓네. 주원을 가차없이 떨어뜨린 김두식. 하나! 하나차 떨어진 장주원. 그렇게 주원은 지상에서, 두식은 엄청난 속도로 후방 공격을 담당했죠. 순식간에 적들을 초토화시킨 두 사람. 작전 중 부상을 당한 주원이 파리바퀸 파편을 제거하던 중. 그거 빨리 안 빼면 흉터 남지 않아? 어. 칼 안 쓰시나요? 아버지 유품이야. 아무한테나 안 줘. 어느새 아버지의 유품인 칼을 빌려줄 정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 다시 1994년. 왔어요. 민용준의 극비무지시로 북으로 향했던 두식. 죽을 것 같아서요. 결국 덫이라는 걸 알면서도 미연을 찾아왔죠. 그런데 두식에게 총을 겨눈 미연. 미연 씨. 며칠 전 김두식이 돌아오면 반드시 생포해야 한다. 아버지를 생각해. 그녀의 아버지를 믿기로 미연을 종용했던 것. 결국 안기부로 이송된 김두식.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장주원. 나 파트너야. 잠깐 커피나 한잔해. 자신들만이 아는 사인을 보냈고 하던 대로 커피 자판기를 언급하며 미연을 도와달라는 두식의 부탁이었죠. 그렇게 민용준과 독대하게 된 김두식. 왜 보고도 없이 잠적했어? 전폭으로 원하신다면 청와대에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이 새끼가. 청와대는 모르는 일일 텐데요. 야, 김두식이 배신자가 어떻게 처단되는지 몰라. 민용준, 배신은 내가 당했어. 이 미연은 내가 처리할 거야. 난 내 방식대로 존재하겠다. 살아서 남과 부 양쪽에 쫓기는 것으로 하지. 그리곤 순식간에 요원들을 제압했죠. 쏘지 마. 잠시만. 말로.
자신은 안기부의 적으로 만든 그를 인질로 잡았고 그가 돌아온 것은 나 때문이었다.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미연이 감시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죠.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온 것은 이미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은 어쩌다 나를 만나서 사람들 앞에서 둘의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미연을 향해 총을 발포한 두식. 다행히 주원이 막아줬고. 다 알고 왔어요. 사실 두식은 모든 걸 알고 돌아왔던 것. 이 총으로 날 위협해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제 칼을 구룡포한테 주세요. 구룡포가 미연 씨를 도울 겁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계획했던 두식. 민 차장님이 찾으신다. 부탁할 게 있어. 늘 하던 대로. 커피 자판기 앞에 있던 주원에게 두식의 칼을 건넸고 두식이 보낸 사인의 의미를 알아차린 장주원. 하던 대로. 그것이 우리만의 마지막 임무였다. 함께 괴물로 불리웠던 내 동료였다. 내 파트너였다. 다음날 군경에 의해 발견된 민영준. 민 차장은 청와대 인근에 버려져 있었다. 이번 사건을 해명할 수 없던 민영준은 좌천되고 두식은 사라졌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안기부의 권한은 점차 축소되었다. 그렇게 야만의 시대였던 한 시대가 지나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안기부는 국정원으로 바뀌게 되고 나는 완전한 혼자가 되었다.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는 비로소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이후 미연은 다른 기관으로 이직해 원하던 삶을 찾게 되죠. 창밖을 자주 보는 버릇이 생겼다. 사라진 두식을 그리워하는 이미연.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얀 눈이 내리던 날 국정원에 출범하자 자유를 얻게 된 김두식. 하늘만 보고 살았는데 걸어서 왔네요. 그거 기억합니까? 눈 내리면 하얀 세상 하늘에서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거. 보여줘요. 그렇게 그녀를 안고 하늘로 날아오는 두식. 그리고 몇 년 후 과거를 잊고 농장을 운영하던 두 사람. 아, 누가 할 거 없으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라 이딴 소리 하면 나 진짜 총으로 쏴버릴 거야. 또한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김봉석.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봉석아 엄마? 엄마? 아빠? 엄마? 봉석이 두식의 능력을 물려받은 걸 알게 된 두 사람.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로를 바라봤죠.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했던 봉석. 우리 이사갈까? 왜요? 봉석을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었던 두식. 내가 집안에서만 너무 답답할까 봐. 조금 더 시간 지나면 그때 가요. 그때가 되면 우리 서울 외곽으로 가서 식당 합시다. 미영과 돈가스 가게를 열고 싶었죠. 비빔국수 어때요? 아, 어? 좋지. 불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와요. 나비야! 얼마 후 나비를 따라다니던 봉석. 봉석아! 봉석아 어딨어? 두식씨! 봉석이가 없어요. 나비와 놀던 봉석이 사라진 것. 알겠어요. 미연씨. 진정해요. 사색이 된 그녀를 달래주고 하늘로 날아오는 김두식. 봉석아!
봉성아! 봉... 아빠... 아빠... 아유, 봉성아, 아이고, 여기서 뭐해? 응? 다행히 봉석을 찾아냈고, 봉석이 놀랐어. 이날 두식의 모습이 봉석이 기억하는 아빠의 유일한 모습이었던 것. 오셨습니까, 사장님? 한편 국정원으로 복귀한 민영준. 구령포를 제외한 모든 불량 요원들을 소집시켰죠. 다시 시작하지. 아니, 무슨 일로? 아, 사과 좀 살라고요. 아니, 저 처갓댁 가는 길에 바수원이 있길래 왔는데. 들지 말고 한 3만 원어치만 파세요. 응? 아, 그... 그러시죠. 아,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정원구의 규장 조례역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오감이 발달한 미연은 누군가 다가오는 걸 눈치챘고. 사람들이 와요. 몇 명? 30여 명. 마산고를 필두로 봉평과 나주, 진천까지 가까운데 3명 포위됐어요. 자신들이 포위당했음을 눈치챘죠. 내가 앞쪽에서 유인할 테니까 봉석이 데리고 뒤쪽으로 빠져나가요. 같이 가요. 저들이 한밤중에 왔다는 건 이미 우리 가족을 다 알고 온 거예요.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김두식. 우리 봉석인 나 같은 인생을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아들의 능력이 알려져 험난한 길을 걷게 할 수 없었죠. 걱정 마요. 곧 올게요. 내가 신호 줄 테니까 돌아보지 말고 가요. 그렇게 미연을 설득시킨 두식. 문선 선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시겠습니다. 저항하는 척 그들을 유인했고. 동시에 집안을 수색하는 요원들. 하지만 가족을 위해 끝까지 저항하는 김두식. 수색조 본대로 합류. 그렇게 집안을 수색하는 요원들이 빠져나가자 지금이야. 두식의 신호를 듣게 되고 그곳을 벗어나는데 성공하죠. 그만해. 주새끼들 도망갔다. 그렇게 순순히 체포에 응해준 두식. 내가 날 또 엿먹이는구나. 다음 차는 몇 시쯤? 30분마다 있어요. 모두를 따돌렸다고 생각했지만 미연의 뒤를 따라온 조례요. 영수증은 주셔야 돼요. 여전히 민영준의 감시를 받고 있었던 것.